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47번과 148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not only로 문장이 시작이 되네요. 그러면 뒤에 but also나 but이 보이겠죠? 예.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 하게 되면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not only A, but also B에서 물론 이 얼수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A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A랑 B도예요. 둘 다입니다. Not A, but B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물론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가 중요합니다. 좀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긴 하지만 A를 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A를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Not A, but B는 A는 아닌 거죠. 그렇죠? B만인 거죠. Not only A, but also B는 어찌 보면은 both A and B랑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both A and B는 A, B 둘 다죠? 예, 그거랑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with에 대해서 좀할 말이 있는데요. with는 우리는 다 뭐뭐와 함께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게 뭐뭐에게 있어서는 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에게 있어서 또는 뭐뭐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군인이랑 sailor, 그러니까 이 항해하는 사람들이죠. 이 군인이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학자들, 그리고 엔지니어, 그리고 비즈니스맨에게 있어서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컴마 있으니까. 자, 그리고서 이제 주어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부사구가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틀로 부사구가 앞에 쓰인 거고, 자, service of their country, 그들의 나라에 대한 봉사죠. 봉사, 그죠? 이게 주어죠. 그것이 has been the deepest motive, 가장 깊은 동기였어요. 그들의 나라를 섬긴다라는 그러한 서비스, 그죠? 그것이 가장 깊은 동기가 되었어요. 뭐에 대한? 그들의 일에 대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냥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쵸? 그렇게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그쵸? 그 일을 하게 하는 아주 깊은 원동력이자 모티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world, 세상이 is in riches이죠. 풍요롭게 된 거죠. 그쵸? 뭐에 의해서? The several contributions of nations. 그러니까 몇몇 기여죠, 기여. contribution. 기여나 공헌입니다. 뭐에 대한? 이 나라들이죠. 나라들의 이 몇몇 기여들에 의해서 세상이 아주 부요해졌죠. 자, 그리고 it seems to me that 이하처럼 나에게 보인다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patriotism. 애국심이죠. 애국심. 애국심을 depreciation, 경시하는 거죠. 경시하는 거. 경기가 아니라 경시. 애국심을 경시하는 것이 cannot really help.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나, 자, 이 메인은 어디에 걸려요? 예, patriotism에 대한 경시죠?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may rather hinder. 방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쵸? 애국심을 경시하는 게 뭐를요? international cooperation, 그러니까 국제 간의 협조, 협력이죠. 그거를 갖다가 돕는 게 아니야. 돕지 않고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국심은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것을 없애야, depreciation 해야, 경시해야지만 어떤 다른 나라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처럼 나에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you cannot make the world better. 자, 너는 세상을, 그죠? 오형식 동사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함으로써? by abandoning. 이게 버리다죠? 버리다, 포기하다. 버림으로써. 뭘 버려요? one of the most powerful motives. 바로 가장 강력한 동기들 중에 하나. 그죠? 예, 뭐에 대한? to noble action. 고귀한 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들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또 데디아가
설명해 주고 있죠. 세상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 중에서 고귀한 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들 중에 하나를 버림으로써. 여러분, 요거 지금 한 단어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중에 고귀한 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 이게 뭡니까? 밑에다가 쓰면은 아까 전에 위에서 살펴보았던 바로 패트리오티즘이죠. 그죠? 네, 애국심을 말하는 겁니다. 애국심을 버리면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것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It is not unlike니까 뭐뭐와 같지 않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조금 꽈서 써놨네요. 자, 노력과 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누구의 노력? 사람들의 노력이죠.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데디아라고, 그죠? 그들이 can hasten the day of the brotherhood of man. 자, brotherhood of man은 뭐예요? 인간의 인류애를 말하는 거죠. 인류애의 그 날을 재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뭐 함으로써 그 인간의 인류애를 재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례하게. 그리고 offensive는 공격적인 거죠. 그죠? 이것도 무례한이라는 뜻도 있죠. 누구에게? 구성원들에게. 그들 자신의 가족들이죠.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공격적으로 행함으로써 인간의 인류의 형제애의 나를 촉진시킬 수 있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죠? 루드하게 행하는데 어떻게 인간애가 형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함으로써 형제와 인간의 나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그 노력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것은 바로 이제 그 패트리오티즘이라는 것을 내려놓고서 뭔가 세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가족 구성원들 사회에서 막 무례하게 행하고서 하면서 인간애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요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 다음 14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이 재밌네요. 무지의 기쁨입니다. 그죠? 무지의 기쁨. 자, 벗이에요. 그러나 what strikes one as remarkable이죠? 지금 이게 주어로 쓰였습니다. strike A as B예요. A에게 B라는 어떤 느낌이나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아주 remarkable, 대단하다, 그렇죠? 괄목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동사죠. is that, 데디아입니다. 곤충이죠. 근데 어떤 곤충이에요? that do man most harm. 인간에게 가장 큰 해를 주는 그 곤충들이 are not those.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horrify, 바로 무슨 인간의 그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그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곤충인데 근데 사람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what strikes one as remarkable 하다는 얘기죠. 자,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어떤 여성입니까? Who will sit bravely? 아주 용감하게 앉아 있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a wasp죠. Wasp hangs in the air. 말벌이죠, 말벌. 말벌이 지금 공중에서 hang, 매달려 있어요. 그쵸? 매달려 있는 동안 자기 머리 위에 말벌이 막 엥 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용감하게 앉아있는 그 한 여성이 will run, 달려가는 거예요. 1마일을 달려갑니다. 뭐로부터? 전혀 해가 없는 거미로부터. 예, 지금 말벌이 훨씬 더 위험한데 거미 보고서 도망가는 거죠. 거미는 별로 해도 없는데. 자, another, 여기서 또 다른 lady죠. 또 다른 여자는 will remain collected이에요. 여러분, collect가 원래는 모으다죠. 그죠? 여러분, 근데 collect가요, ed가 붙이게 되면은 이게 형용사로 차분한 침착한이에요. 차분한 침착한. 예, 좀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르죠. collect는 모으다인데 여기에 과거분사 형태 ed가 붙으니까 차분한 침착한이 되는데 이거랑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compose 알죠? compose는 뭐 작곡하다,
글을 짓다 뭐 여러 뜻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것도 ed가 붙어가고 과거분사 형태가 되면 얘가 정확히 똑같은 뜻, 차분한, 침착한이 됩니다. 예,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예, collect랑 composed가 차분한, 침착한이라는 뜻이라는 거. 자, 또 다른 여자가 또 침착한 상태로 머무를 거예요. 자, 비록 뭐 할지라도, 자, murder로 쓰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침착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In presence of a horse fly. horse fly는 말파리죠? 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말파리가 아주 엄청 큰 파리를 말하나? 예, 이 말파리의 앞에서 지금 죽일지도 모르는데 말파리 앞에서 collected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아주 차분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will shudder, 떨어요. 그렇죠? 어디 앞에서? At sight of니까 at sight of moss죠. moss. 예, 바로 나방이죠. 나방. 나방 앞에서는 막 떨어요. 예, 근데 그 나방은 어떤 나방이에요? That is innocent of blood예요. 피를 무지한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와 상관이 없는 그 나방 앞에서, 나방을 보는 데서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피와 상관없다는 얘기는 이제 피 빨아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방이. 그러면은 말파리는 피를 빨아먹나? 이 말파리가 뭔지 몰라갖고 제가. 자, our feels, 자, 우리의 두려움들은요, it is evident, 자, 분명한데, 자, 이, 원래 it is evident that our fears do not match,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렇게 삽입구처럼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의 두려움들이 do not match, match with까지죠. in all respects는 바로 묶어줘야겠죠? 모든 면에서 이 march with군요, march with. 예, march with 하게 되면은 뭐뭐가 일치하다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의 의식, 뭐에 대한 의식? 물리적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모든 면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 예,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지 않는다. 그쵸?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이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그 주제문이 되겠죠. 주제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치 위드는요, 뭐뭐와 발맞춰 나가다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치하다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물리적인 위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모든 면에서 발맞추어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 되겠죠? 예, 이게 주제문입니다. 예, 요 정도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